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87번과 8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aid 대시에요. that 이하라고 말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it has been said 대시 이 대절 수동태의 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삼형식 문형에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문형이 있잖아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They think that he is kind. 자, 이런 문장에서 they가 주어고 think가 동사고 that he is kind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that he is kind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be plus pp 형태. 그래서 is thought가 되겠고, 그리고 주어는 뒤로 와서 by them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 주어는 생략 가능하니까 얘를 생략한다면 that he is kind is thought인데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안 써요. 주어가 너무 긴 거죠. 주어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를 is로 처리를 합니다. 가짜 주어 is로 처리하고 it is thought라고 써주고 그리고 대절이 뒤로 가요. 그죠? 예, he is kind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이 대절 안에 있는 이 그라는 사람이 친절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를 이렇게 이세 자리로 뺍니다. 그래서 he is thought. 그리고 대절 안에 주어가 없고 좀 동사만 있으니까 to 부정사로 바꿔요. to be kind. 예, 이렇게 쓰면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대절 수동태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대절 수동태는 바로 이 형태죠. 예, 그래서 시제만 다를 뿐이에요. 제가 밑에다가 든 시제는 현재 시제죠. 근데 여기에는 이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그렇기 때문에 완료 에스펙트죠. 완료 상이라고도 하죠. 예, 완료랑 진행은 영어에서 시제 개념보다도 에스펙트, 그러니까 상의 개념입니다. 상. 그래서 이 완료 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점만 빼고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has been said 또는 it was said, it is said 한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오게 되면 아, 대절이 수동태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디아라고 말해줘 왔대요. 대디아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더 잉글리쉬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 lose, 패배했습니다. All the battles, 그러니까 모든 전투죠. 이거는 전투.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그런데 패배했지만 이겼죠. 어디에서? 모든 전쟁에서는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전투는 좀 작은 개념이고 전쟁은 좀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큰 전쟁에서는 영국이 승리했다 라고 그렇게 말해져 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조용법이죠. It is하고 저 뒤에 나와 있는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강조된 거예요? 요게 강조된 거죠? 예. 해석하시면 먼저 요거부터 해석할게요. Only after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후에죠. 바로 그가. 그쵸? 그는 이제 영국 사람이겠죠. 그가 패배한 후에. 그쵸? 뭐를. A certain number of는요. 이거는 일정 수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정 수의 전투에서 영국 사람이 패배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 영국 사람은 어떻게 했다? 바꿨어요. 뭐를? 그의 tactics. 그의 tactics이 뭐예요? 전술이죠. 전술과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예,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쵸? 그의 전술과 전략을 바꾼 거죠. Until then, 그때까지 his lack of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의 부족은 prevent예요. 여러분, 제가 앞 시간에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방해금지 동사에서 배웠었잖아요. prevent 뒤에 어떻게 쓴다? a from ing 형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랑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썼잖아요. keep도 있고 stop 그리고 inhibit
그죠? 그 다음에 prohibit. 예, 어우, 팔 아파요. 그리고 뭐였어요? ban, bar. 요 정도만 쓸게요, 그냥. 그래서 A로 하여금 ing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의 뜻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상상력의 부족이 못하게 막았죠. 그로 하여금. 그쵸? 뭐 하는 걸 못하게 막았어요?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는 겁니까? 예, 왓절이 나오는 거죠? 예, 요거를 이해하는 것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의 적이 무엇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막았단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프리벤트죠. 그래서 이 프리벤트 1, 이 프리벤트 2죠. 그리고 또 그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보지 못하게 했어. 모를려. 대절을 또 보지 못하게 한 거죠. 그가 정말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쵸?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When he does see it. 자, does see it이에요.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이렇게 do나 does나 did라는 동사를 써주죠. 그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쵸?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이 적이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Wholeheartedly예요. 이거는 아주 전심으로라는 뜻이죠. 전심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잘 몰라. 그런데 작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면 반드시 교훈을 얻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큰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은 좀 어리석고 무식하지만 큰 것은 놓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교훈적인 글이었어요. 예, 8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ome people이 읽어요. 뭐를 위해서 읽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읽죠. 교육.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을 위해서 읽는 것은 뭐예요? 예, which is praiseworthy. 아주 저기 칭찬받을 만한 거죠. 예, 칭찬받을 만한데. 자, 그리고 몇몇은, 그쵸? 또 some people이겠죠? 여기 지금 또 생략이 돼 있죠. read라고 원래 써줘야겠죠. 또 읽는데 얘네들은 뭐를 위해서 읽어요? for pleasure. 기쁨을 위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위해서 읽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which is innocent죠? 예, 아주 순진무구한 겁니다. 천진난만한 거예요. 자,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습관으로 읽죠. 습관으로.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디어라고. 이것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읽는 거죠. 이것은 어떻다? neither A nor B죠. 순진무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한탄스러운 패거리들 중에 MI, 내가 있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형식에서 보어가 되는 내용이 뒤로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한탄스러운 패거리들 중에 있다,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 저자도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대화죠. 대화. Conversation after time. 대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의 대화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지루하게 만들죠. Bores. 그리고 게임은 피곤하게 만들죠. 나를.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들인데 근데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위치 이하가 이렇게 쭉 꾸며주고 있죠.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사고들, 사상들, 생각들은 which we are told, 우리가 들었던 것인데, 이거 삽입이에요. We are told. 이것은 변함없는 자원, 즉 합리적인 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자원인 나 자신의 이 사고들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 Have a tendency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run dry, 말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도 계속 사람들이랑 말하다 보면은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말랐어. 내 생각이 다 말라버렸어. 그 다음에는
fly to the to my book이에요. 내 책으로 날아가는 거야. 마치 뭐처럼 the of him small call 하게 되면 이게 아편쟁이에요. 아편쟁이가 그의 파이프, 그쵸? 담배 피는 그 파이프죠? 파이프로 여기도 fly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날아가는 것처럼 책으로 날아간대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would sooner than A than B. 자, would sooner A than B예요. 자, 요거는 뜻이 뭐냐면 B 하느니 A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하겠다? 카탈로그를 읽겠다. 백화점 카탈로그죠? 예, 또는 여행객의 안내책자를 읽겠다는 거예요. 뭐 하느니? Then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읽지 않느니. 예, 되셨죠? 그래서 예, 독서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 한심한 사람들의 자기가 속해 있고 예,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게임이라던가 대화라던가 그런 것들은 자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책으로 달려가는 예, 그러한 이 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